그러면 애들이랑 다 같이 찍자. 안 돼. 어, 눈 딱 감고 신혼여행 온 것처럼 분위기 준비해보란 말이야. 남도의 부인. 뭐? 선배님은 실제 성격은 어떠신가요? 미란이랑 실제 성격이요? 네, 비교했을 때. 실제 성격은 많이 다르네요. 네. 당신이 수호천사입니다. 영웅은 죽지 않아요. 아, 네, 맞아. 이런 말 들었어. 용용이들 안녕. 띵 소리를 찾아서 오늘은 정말 정말 갓 띵띵띵띵 소리의 소유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선배님 미란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용신 성우와 수년간에 걸쳐 네. 네, 명탐정 호난에서 연기 호흡을 맞추고 있는 성우 이현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란이 호라. 하늘과 같으신 일기 선배님이십니다. 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투지버스 일기라고 하니까 네. 어, KBS로 따지면 고은정 선생님과 같은 일기 여자 우리 선배님들만 쫙 읊어봐도 이계훈 선배님, 양정아 선배님, 김나연 선배님, 이동우 선배님, 이지영 선배님 곧 30년 차 되십니다요. 아, 그런 얘기 나오면 참 그러네요. 네. 아, 우리 선배님 하면은 천사 전문 선배님의 목소리를 표현한 다른 분들의 어떤 표현을 제가 빌려오면요. 청순한 카리스마, 투명하고 신비하고 지적인 목소리, 얼음 천사, 외유내강 보이스 원탑. 이 평가에 대한 본인의 생각 듣고 싶습니다. 감개무량한. 네, 너무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스스로 목소리에 대한 어떤 내가 좀 다르다 언제 딱 발견하셨어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마이크 앞에 섰던 건 웅변을 했었을 때거든요. 3학년, 4학년? 그 학교에서 뭐 행사 있을 때, 네. 뭐 졸업식 때, 성사, 답사, 이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있지. 나가서 이미 하고. 이미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했을 때, 내 목소리로 뭔가 만들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재밌다. 그래서 막연하게 성우라는 게 이제 떠올랐는데, 그때는 준비할 게 없어요. 왜냐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쵸. 다. 은폐되어 있었어요. 맞아요. 시절이 지금처럼 맞아요.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 않고 제가 이제 2003년에 입사를 해서 처음으로 이제 입을 떼는 첫 작품이 엑스드라이버라는 선배님이 기억나요. 로나라는 주인공을 하셨습니다. 로나 이름도 기억해. 나는 기억이 안 나. 저 찾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학생 1 관중 중에 막 뭐 이런 거 하는 역할이었는데 첫 작품 들어갈 때 보이스 테스트 하잖아요. 피디님. 저는 선배님의 목소리를 이제 그때 처음 들은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목소리를 내지? 아, 저는 진짜 그랬어요. 너무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막 닭살이 확 돋으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생각했던 여자 성우 하면 딱 떠오르는 음색이 있잖아요. 뭔가 다른 느낌인 거예요, 선배님. 선배님은 저에 대한 기억이 있으세요? 눈이 크잖아. 아, 눈이 크다. 얘는 눈이 너무 커. 표정이 너무 진해. 용신이 왔을 때는 네. 뭐 엔터테이너 성우가 뭔가 이제 또 새로운 한 회긁은 아, 칭찬인 거죠, 칭찬이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 뭔가 다른 아이가 나타났다 뭐 이런 느낌. 진짜요? 그러면 감사히 제가 칭찬. 제가 아까 처음에서도 우리 미란아 했지만 대표 캐릭터잖아요, 유미란이. 그렇죠. 저랑 함께 보라랑 아 지금이요? 네, 그 한 장면을 해보시는 거는 어쩐지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보라야. 아이 뭐 어때? 이럴 때 한 잔 찍는 거지. 아니 됐어. 다음에 찍자. 빼지 말고 내가 인생샷으로 제대로 찍어둘 테니까 빨랑 저쪽으로 가서 서봐. 그러면 애들이랑 다 같이 찍자. 안 돼. 어, 눈 딱 감고 신혼여행 온 것처럼 분위기 준비해보란 말이야. 남도의 부인. 뭐? 어쨌든 간에 어서 가. 어머나. 이때 막 뽀뽀했다 그러고 막 이러지 않았었나요? 이완수. 예, 그죠? 기억나시죠? 어머나, 둘이 뭐해? 이따 밤에 몰래 데이트라도 하려고 그러나? 아, 보라야, 너 자꾸 그러면 나 정말로 화낸다. 화내는 모습까지 참으로 귀여우시네요, 둘띠 사모님. 또 정말? 이렇게 해서 요 화수에서 도일이랑 뭔가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죠. 미란이가 네. 이렇게 도일이 넥타이를 잡아 끌어서 뽀뽀했어요. 이 장면에 얼마나 많은 코덕들이 설렜는지 모릅니다. 진짜 어떤 거 잊어버린 건 아니겠... 보라 같은 친구 어떠세요? 든든하죠. 같은 팀이면 성격 진짜 다르잖아요. 둘이 성격도 다르고 네네. 이상형도 다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는 경구 오빠. 우정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맞아. 남자분도 취향이 너무 달라.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뭔가 미란이는 그런 이미지야. 이렇게, 이렇게 말썽 피우는 아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남자친구, 뭔가 뒤치다거리를 잘 해주는 그런 뭐 꼼꼼한 캐릭터잖아요. 선배님은 실제 성격은 어떠신가요? 미란이랑 실제 성격이요. 네, 비교했을 때. 실제 성격은 많이 다르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선배님이 은근히 되게 허당끼가. 네, 누가 딱 챙겨줘야 될 캐릭터인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챙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독립적이에요. 요정 같은데 알고 보면 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러면 남도일 같은 남편, 유명한 같은 아빠. 더 싫은 건 누구예요? 유명한 같은 아빠, 남도일 같은 남편? 둘 다 그러네. 둘 다 싫어? 그래도 굳이 내가 한 역할만 골라야 된다면 누굴 버릴까요? 글쎄, 하나 다 버릴 수가 없네요. 끌고 갑니까? 억지로 끌고 갑니까? 네, 그런 면은 미란이 비슷하네요. 역시 미란이가 네. 착해. 어떻게든 다. 네. 네. 선배님의 뭔가 찐친? 오래된 친구는 몇 년 된 친구 있으세요? 정말 보라처럼 막. 정원이랑 제일 친한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오, 오래된 예, 우리 일기. 정원 선배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여기 좀 나오라고. 용신이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선배 게임에서 진짜 선배님의 대표 캐릭터가 있어요. 오버워치? 네. 의사 이분 의사 선생님이세요? 맞아요. 네. 아니 그래가지고 뭐 약 먹으라 그러고 막. 네. 이런 의사 선생님이면은요 일부러 아프겠어요. 진짜 받고 싶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의 지시를 따르시죠. 진찰을 시작해 볼까요? 당신은 수호천사입니다. 영웅은 죽지 않아요. 아 네, 맞아 이런 말투였어. 카리스마도 있는데 그 약간의 친절함이 있어요. 기대고 싶어요. 근데 또 상당히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고 뭐 이렇게 잔정이 있어서 부드러운 느낌이라기보다는 자기 일할 때는 확실하게 일하는 그러면서 따뜻한 캐릭터. 너 자꾸 그러면 나 정말로 화낸다. 선배님 캐릭터 중에 그냥 제가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선배님이 사실은 대표 캐릭터 3개를 저한테 먼저 주셨어요. 제가 여쭤봐서. 그래서 미란이랑 반다인이랑 메르시 3개 주셨는데 저는 얘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나라. 유나라. 유나라. 이거 데이트야. 바보 그걸 몰라서 그러. 바닐라가 이 되게 소녀 캐릭터 중에서도 가장 네 극상품의 날 위해 싸워라. 메카니멀 고!